오늘 이슈는 리얼돌 트리플 탈라크 담배사업법 개정입니다. 누군가의 침실에 내 얼굴을 한 인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무슨 괴담이냐고요? 아니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대법원이 내린 리얼돌 스위퍼가 판결로 인해 리얼돌 합법화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리얼돌, 여성의 신체를 본뜬 실리콘 인형으로 남성용 성인 용품을 말합니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라는 이유로 리얼돌 수입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요, 유명 연예인은 물론 특정인의 사진으로 리얼돌을 제작해주겠다는 구매대행 사이트까지 등장한 겁니다. 점이나 상처까지 원하는 부위에 추가할 수 있는 맞춤형 리얼돌이라고 하지만 이걸 바꿔 말하면 실존하는 누군가와 유사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결국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요. 오늘 기준 2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쉬운 방법 들어보셨나요?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고자 할 때 탈라크, 탈라크, 탈라크 이렇게 세 번만 말하면 바로 이혼이 되는 트리플 탈라크라는 이슬람 관습이 있어요. 직접 말하지 않고 휴대전화, 편지, 이메일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단! 남편만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당한 아내와 자식들은 아무런 재정적 지원도 못 받고 버려지는 셈인데요. 2000년대 들어 이 관습이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유린한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후 많은 이슬람 국가에서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이슬람 교도들이 사는 지역에는 남아있는데요. 특히 통일된 가족법이 없는 인도에서는 최근까지도 이 관습을 법적으로 인정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인도에서 트리플 탈라크가 위헌 결정이 났고요. 곧바로 탈라크 폐지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처벌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라는 이유로 연방 상원 통과가 지연됐지만요. 결국엔 법안이 지난달 30일에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중동 국가에서는 조정 기간을 거치는 등의 방식을 통해 트리플 탈라크의 효력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네요.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죠. 신분증 감별기를 설치하지 않은 편의점 등에선 육안으로 판별해야 하는데요.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그런데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를 산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업주는 최대 1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규정을 만들었지만 정작 위변조한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고요. 업주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속은 것도 황당한데 처벌까지 받으면 정말 속상하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거죠. 현재 이 법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올라가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담배를 산 청소년도 처벌해야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문서 위조죄로 검거된 청소년 최근 10년간 16,000여 명에 달하지만요. 청소년 범죄는 대부분 기소유예로 끝납니다. 법을 바꾸기도 해야 되지만 신분증 위변조 행위를 막을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8월의 첫날입니다. 저는 근데 8월 첫날부터 담이 걸려가지고 여기 너무 아파요. 우리 건강한 8월 보내자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내일 만나요. 안녕.